오늘 말씀을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의 최고의 능력,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법이 얼마나 놀랍고 크며 이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소망 가운데에서 열매를 바라보며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능력해지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선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해지고 그 분야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남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충만하게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가정과 교회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제목들 하나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라는 것을 물어봤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비슷합니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에는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로 물어봤어요. 이것을 우리가 확장해서 이제. 공동체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유가 무엇인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소망의 공동체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지난 주에 역시 앞서 앞서와 같이 마찬가지로 교회가 소망의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는 이 소망의 공동체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주신 가장 큰 능력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제목에도 나타난 것처럼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문제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아무 기도라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성령의 열매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기억해 주시고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세 가지 특성으로 나눠서 오늘 잠깐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강성성경 연구원 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 19절에서 22절로 사랑의 공동체는 믿음의 담력을 얻고 무엇으로 승리한다? 기도로 승리한다. 자, 우리가 우선 오늘 보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에 나눴던 거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게 무엇이냐, 믿음의 공동체라는 게 무엇이냐, 소망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주 말씀과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조합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움을 받았고 사랑으로 서로 성기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 우리가 계속 확인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의 시작은 교회의 시작은 공동체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7절과 13절을 통해서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특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신다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새벽 예배 또 새벽 예배 못 들으셨던 분들은 쇼츠나 여러 내용으로 확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하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 죄를 우리가 용인하지 않고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놀라운 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게더 놀라워요. 사랑하지 않는 거 죄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 죄예요. 거짓말하는 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도 놀라운데 무엇을 하지 않게 된다. 죄를 짓지 않게 되더라. 죄를 이기게 되더라. 이것이 사실 더 놀라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에서도 함께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사랑은 무엇이 전자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감격하면서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이 불가항력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풍성하게 임하는 걸 우리가 경험할 때 이게 마땅한 일이 돼버려요 마땅한 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 오늘 본 말씀 바로 직전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사랑의 엔진으로, 사랑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통로로 쓰시는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되느냐?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지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거니와 장래에 나타나지 않는 예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의 모습 그 언약의 신실함 속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결코 돌이키지 않아요. 결코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우리가 부활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을 보고 우리가 사랑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19절, 요한일서 3장 19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굳세게 한다는 것은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속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굳세집니다. 이 굳셈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믿음이 우리를 굳세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은 자연스럽게 믿음의 공동체가 됨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십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됐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거 알아요. 우리가 미련한 거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악한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속 무엇이 남아있어요?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2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삶을 사느냐 사실 우리 책망할 거 있잖아요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랑의 율법 잘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믿음 부족하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 안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살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 이런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동시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하모니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자주 얘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고 끝내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보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우리 자녀들이 연약한 상태에서 보호해 준다는 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 준다는 책임의 의미도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 서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책망할게 생겨도 괜찮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책망한 일을 만나지 않도록 도우시지만 그것 안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거역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생망할 거리가 있어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런즉 이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선 첫 번째는 보호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잡아갔거나 우리를 납치하거나 우리를 죽일 수 없어.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냐 하시겠느냐. 이것은 요 공급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로 하면 능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거 책임의 의무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아니 고발할 때는 고발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발할 이유가 생겨서 우리가 책말 받을 일이 있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고발하여도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의롭다 하시이니나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 딱 보면 어 이거 굉장히 폭력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이 힘이 세니까 우리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 아니야?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것을 마지막 34절에서 그렇쳐줍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대신 죄 받았다? 누가 대신 이 책임을 감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유일한 제물이 되시지. 그의 신성을 가지고 그의 영원한 제사의 제물 대신과 그의 인성을 가지고 그의 피 흘리심의 제사의 제목을 다 합당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감당하시는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그 값을 충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빚은 다 갚아졌다는 거예요. 죄값은 다 치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다 치르고 빚은 다 갚은 사람에게. 다시 죄값을 치르라 그러고 다시 빚을 갚으라 그러면은 그들이 악한 거예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세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우리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방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소극적으로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항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우리 찬주에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진성 이제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성심 이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제값 다 치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거둬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좌절만 커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면은 괜찮다 그랬는데 또들 죄졌네. 또이 엉뚱한 짓 하고 사네? 우리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 소망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능력을 더하시는 3일차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때 다음과 같은 삶을 살수 있어요. 요한 일서 3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 일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창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와 강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요. 로마서 8장 37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승리한다는 승리의 소망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어서 우리가 감히 이런 일을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가 하는데 강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들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행하는 거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은 무엇 하신다 그러냐면 기도하라 그러셨고 기도하면은 어느 정도의 일도 할수 있을 거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할수 있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는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강격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숙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자 를 3천 명의 그 자리에서 회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현대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한자도 사실 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적고 또 신약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제자 중 제자 그룹에서 많이 썼어요. 특히 누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승리한 삶을 통해서 묵상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신약에서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보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울 종교다. 바울이 만든 종교다라고 얘기할 만큼 바울의 업적을 크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바울을 잘못 해석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서 잘못 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이 말씀의 성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큰 일도 하게 하세요. 근데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선포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내용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해?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영광 받는 일을 하길 원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영광 받으신 일은 뭐예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야구보소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정력으로 쓰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보문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어떤 기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두 번째 단락이 23절로 24절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기도에 어떻게 기도의 능력을 맛보나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는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원론적이면서도 중요하면서도 확실한 기도예요. 특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 그럴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본질적인 기도와 비본질적인 기도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찬주 고3인데 고3 때 하나님, 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본질에서 벗어난 기도예요. 그 본질은 사실 무엇이 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목표가 있다라면 더 확실하겠죠. 제가 지금 어느 그룹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면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지혜도 필요하고, 물질적인 역량도 필요하고, 육체적인 강건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의 포커스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바로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기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급한 것,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이것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도 허무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허망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3장 전반절에서도 요한 1서 3장 11절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장 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너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사랑한다면 누구처럼 해라? 나처럼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 일서를 통해서 만든 구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삶의 훈련이 바로 믿음의 가문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세상에서는 이 훈련하기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서는 이 기준으로 세상을 안 봐요. 이 기준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따르는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그 안에서 기,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요한 1서 3장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즉 우리가 사랑의 계명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계승하는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경험하게 하시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2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자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세 개씩 제가 그룹을 지어놨어요. 이세 개씩 그룹을 지어놓은 거 우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주목해 보시면서 말씀의 설명을 잘 들으세요. 우선 이 아홉 가지는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누가 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예 성령님이 맺게 하시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성령님이 주시니까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노란색 세 그룹.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잘 보세요. 이것은 어떤 열매냐면 우리 내부의 열매는 맺혀지는 열매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해요. 특히 먼저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상호적인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다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희락과 화평 기쁨과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우리 내면에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 기쁨이 오고 언제 평화가 누려지는지 이 부분 또한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갈라대아서 말씀으로 승리한 삶을 하거나 공부를 할때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우선 이세 가지가 우리 내면에 넘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이 열매가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어떤 것이냐면 관계적인 거예요.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병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열매를 나누러 갈때 어떻게 해야지 잘 나눌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오래 참아야 돼요. 왜? 이거 거절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특히 우리가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이것이 보이잖아요. 참아야 돼요. 특히 우리가 디모델 후서 말씀을 통해서는 그레이트 페이션드, 크게 참으셔야 돼요.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비하셔야 돼요. 자비는 우리가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양성, goodness. 우리가 그들을 선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대할 자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할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재량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사랑 받을만 하네 하고 사랑하셨으면, 우리 아무도 하나님 사랑 못 받아요. 아무도 이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는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 있어야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나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건 관계적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대하는 태도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변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요? 어떻게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참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비해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선대해요? 이건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온유와 온유는 상대방에 대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품어 주겠다. 그것이 바로 온유예요. 어떤 공격도, 어떤 배신도, 어떤 위험도, 어떤 오해도 견디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누가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온유함이에요. 성경이 온유함을 굉장히 자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절제는 나에 대한 거예요. 참는 거예요. 내 욕구를 참고 항상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승리하게 돼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 그룹의 각각의 세 가지, 아홉 가지 열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라데아서 5장 21절로 22절 읽으면서 설명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부어주시길 기뻐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부어받았으면 나누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다? 순종이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나눌 세 가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봅시다.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주시면서 너희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수 있다, 사랑으로 승리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핑계되냐면 우리가 봉헌기도 때 드리는 것이지만 세상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본기도의 구호로 삼은 것이지만, 제가 사랑하려는데 시간이 없네요. 제가 사랑을 베풀려고 해도 재능이 없어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사랑하려는데 물질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 주세요. 제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안 줘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 책임. 내가 있었으면 했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밤낮으로 일하지 않고도, 어? 살만 했으면은, 나도 봉사하러 가고, 사랑하러 가고, 전도 모임 가고, 어, 교회 갈쪽 말씀 모임 다 가죠. 아니, 제가 재능이 있었으면 하죠.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좀, 전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비본질이란 겁니다.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본질이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시는 거예요. 그 본질은 성령의 아홉 가지 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주세요. 특히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기쁜 마음, 평화를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나눌 때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예요. 양선이에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온유한 것으로, 나에게 절제하는 것으로 하면은 우리 이 열매가 풍성해져요. 그리고 이 일에 순종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필요한 일꾼까지도 보내주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세요. 그 안에서 열매 맺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일꾼됨을 증명해 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다? 순종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순종할 때, 갔을 때, 얘기할 때그 증명하면은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순종함으로 가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치지 말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빚질 일이 없다. 사랑의 빚만 지자. 그것에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무엇을 경험한다?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율법을 이루어요? 우리가 앞서 요한 1서 1, 2, 3장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무엇과 짝할 수 없어요? 절대 죄와 짝할 수 없어요. 죄로 사랑을 이루지 않아요. 사랑을 하는데 죄가 생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불강력적인 사랑은 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죄가 들어오지 못해서 어떻게 되냐면 가늠하지 않게 되고, 살인하지 않게 되고,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탐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사랑만 남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게 되면 죄를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사랑, 육체적인 사랑 아니면은 어떤 계약적인 사랑 그런 건 틀렸어요. 그런 것도 히려 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표현하잖아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죄를 지면서 죄가 아니래요. 그거는 사랑한 거 아니에요. 죄진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건 죄. 그래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서는 죄가 나타나지 않아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뭡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경험되어?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배우셔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또정력대로 기도해요. 겉모습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내용, 여러분 이 기도문에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훈련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라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가문과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할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더라도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사랑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음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하여 주소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내부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채우시고. 서로를 대할 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으로 대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